우리가 꼭 알아야 할 파워포인트 팁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레젠테이션을 작성함에 있어서 빼놓지 않고 우리가 삽입하는 것이 바로 사진, 그림, 즉 이미지들이죠. 자, 이러한 이미지 삽입 방법에 대해 자세히 공부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일단은 여러분 여기 제가 준비한 파일 경력 단절 여성 통계 현황 이렇게 글자가 잔뜩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이 설명만 가지고 뭔가 약하니까 이미지를 넣으려고 분명히 시도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답답해 보일 텐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삽입에, 자 여러분 이미지는 삽입이에요. 삽입에 가시면은 이미지 그룹이 존재해요. 참고로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은 아이콘을 넣는 거고 이미지는 이제 온라인 그림하고 그림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온라인 그림 넣지 마세요. 왜요? 저작권이 있잖아요. 아, 이 온라인 그림은 얘가 MS사는 여러분 빙 이게 이제 검색 엔진이거든요. 이 빙으로 검색을 하기 때문에 저작권에 위배되는 그림도 얘는 조회 다 해서 보여줘요. 그런 걸 막 잘못 쓰면 어떻게 돼요? 골치 아프죠? 예.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또 이미지가 굉장히 작은 걸 억지로 막 이렇게 늘리는 분 계세요. 해상도 깨져요. 잘못하면. 그래서 해상도가 높은 고해상도에 여러분이 찍은 사진으로 그림, 예, 이미지를 가져와라. 이게 저의 결론이에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일단은 우리 연습이니까 웹상에서 경력 단절과 가장 근접한 이미지를 여러분도 하나 찾아서 다운로드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 상황에서 그림, 자, 이 넣는 건 되게 간단해요. 그림 누르면은요, 여러분 그 저장된 방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방에서 해당 이미지를 가져오시면 돼요. 저는 경력 단절이니까 요 애 하나 찾아놨어요. 삽입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얘를 좀 이렇게 늘렸어요. 예, 이렇게 딱 보니까 벌써 벽이 있어 보이죠? 예. 자, 그리고 이 애를 이제 끌어다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글씨가 많은 관계로 어때요? 글씨가 잘리죠?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은 배운 대로 그림 서식, 이 그림을 클릭하면 그림 서식과 관련한 리본 메뉴가 뜹니다. 여기에서 정렬 그룹에 맨 뒤로 보내기 누르면 그림이 맨 뒤로 가기 때문에 글씨가 보여요. 자, 그럼 여러분 냉정하게 보세요. 이 그림 눈에 띄어요?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나요? 예, 네, 더 답답해요. 조악하고. 그죠? 딜리트. 그래서 결론이 뭐냐. 기능은 알지만 이걸 활용하는 이제 방법을 익힐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메뉴는 되게 간단하죠? 여러분이 이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핵심적인 단어는 뭐냐. 15에서 54세 기혼 여성, 비취업 여성 345만 7천 명 중에 약 20.5%가 경력 단절 여성이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경력 단절 여성 비중 20.5%. 이걸 여러분이 시각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새 슬라이드 눌러보세요. 이걸 없애기엔 아깝고 새 슬라이드 누르면 이렇게 레이아웃이 뜨면 난 이렇게 안 뜨는데 그럼 다행이에요. 레이아웃에서 뭐 빈 화면 누르세요. 깨끗하게. 이렇게. 그리고 삽입에서 방금 전에 이미지, 그림. 자, 여기서 어떤 거 경력 단절 가져옵니다. 자, 화면 크게 좀 늘려요. 에? 아유, 너무 띵띵하다. 자, 이렇게 늘려요, 늘려요. 이렇게. 늘렸어요. 일단은 이렇게. 그다음에
도영, 여러분 이 도영 홈탭에 그리기 그룹에 도영이 있는데 이 도영의 기능 파워포인트에서는 이 도영만 10분 활용해도 고수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예, 네, 너무 많은 걸 배울 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오늘은 요거 직사각형 하나만 선택합니다. 띵. 그리고 이 직사각형을요. 맨 왼쪽 위 모서리에 가져다 놓고 꾹 눌러서 일단은 요만큼만 그려요. 드래그. 놔요. 자, 놨어요. 자, 이 안에 이제 색상을 칠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색깔을 어떻게 하냐면 이 그림과 통일성이 있는 색깔을 넣으세요. 통일성이요? 예. 어떻게 하느냐. 페인트통 보이세요? 채우기색. 이 도형을 클릭하면 도형 채우기색. 아래로 화살표 누르면 스포이트라는 아주 고마운 메뉴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요. 그러면 마우스로 요 그림에서 여러분이 이 채우기색으로 사용할 색상을 고르세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요 색깔, 요쯤의 색깔이 마음에 들어요. 요 색깔. 그럼 보세요. 색깔, 레드, 그린, 블루. 예, 이 삼원색으로 모든 색 조합해서 만드는 거죠. 레드, 그린, 블루가 32, 32, 32예요. 이렇게 나와요. 클릭. 이러면 여기 색깔 바뀌어요. 우와! 그럼 보세요. 자, 채우기 색은 여러분 윤곽선 색은 깨끗하게 없애버리고 얘를 이제 끌어서 요 정도 이렇게 끌어다 놔요. 이렇게 드래그해요. 참고로 이 그림이 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더러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림 클릭하고 너는 그림 서식에서 맨 앞으로 와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자, 그리고 도형 클릭해서 얘를 계속 끌어요.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끌어요. 색깔이 조금이라도 잘 안 맞는 느낌이다. 그러면 다시 클릭하고 채우기 색에서 스포이트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으로 얼마든지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됐나요? 예. 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이 상태에서 내용을 쓸 건지 깔끔하죠? 암담하죠? 딱 봐도? 예. 네. 이 상태에서 내용을 쓸 건지 아니면 이 애를 끌어다가 이렇게 가운데로 오게 할 건지 이렇게 이렇게 놓을 건지 이걸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아, 예. 이 상태가 좋은가요? 그럼 이렇게 배치해요. 그리고 이제 글을 써야 돼요. 글을 쓸 때는 이 넓은 도형에 클릭하면 안 됩니다. 글은 그리기 그룹의 도형에 세로 텍스트 상자, 세로란다. 그냥 텍스트 상자. 요걸 클릭해요. 그리고 요 이미지 있죠. 요 위에다 올려놓고 클릭해요. 그게 제일 안전해요. 이렇게. 그리고 씁니다. 뭐라고요? 경력 단절 여성. 썼어요? 예. 네. 그리고 테두리 클릭하고 글씨 색깔. 여러분, 배경이 어둡다면 글씨 색깔은 밝은 색깔 골라야 되죠? 그래야 눈에 들어오잖아요? 예. 네. 색깔 하얀색으로 바꿔줍니다. 굵게 글씨체 고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에게 설득력 있는 글씨체는 어떤 것인가요? 자,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도 하나를 고르겠습니다. 자, 눈에 딱 띄는 글씨체 헤드라인이 낫겠는데요. 자, 헤드라인 M으로 고르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끌어다 딱 놔요. 글씨 크기를 더 키워요. 예, 이렇게. 이렇게 골랐어요. 됐습니까? 경력 단절 여성. 이렇게. 그리고 이 애를 끌어다가 자 왼쪽에다 놨다면 이 밑에 놓으면 돼요. 자 테두리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끌어다가 이쪽에 나란히 놓습니다. 놓고 요 내용을 지운 다음에 20.5% 이렇게
내용을 써주면 됩니다. 가능합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용을 써주면 돼요. 이렇게 됐어요? 예,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 효과를 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게 더 낫겠네요. 이게 더 깔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또는 20.5%를 좀더 시각적으로 강조하고 싶다면 색상을 조금, 글씨 색깔이죠? 예. 클릭해서 글씨 색깔을 좀더 이펙트 있게, 예. 이 위에 글씨 색깔 똑같은 것이 아니라 좀더 강조되는 색상으로 변경을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가능하죠?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어때요? 설명을 하면 되잖아요. 이게 이렇게 복잡한 말보다 이게 더 간단하단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슬라이드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프레젠테이션 작업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죠? 바로 도형 개체에 대한 기본 기능을 익혀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파워포인트 열어보시고 함께 작업해 볼까요? 자, 일단 여러분 도형은요, 파워포인트에서 이 도형만 잘 활용해도 여러분은 프레젠테이션을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멋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도형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 홈탭에 보시면 도형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보면 정말 많은 애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자, 이 도형을 우리가 이용해서 뭔가 작업을 하려고 한다면 필요하다면 하나의 도형만 이렇게 여러분 여기 기본 도형 그룹에 보면은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도형들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클릭하여, 자, 이름 써 있어요. 육각형을 클릭하면 더하기. 이렇게 드래그하면 육각형이 만들어져요. 육각형 도형을 좀더 나는 다듬고 싶어요. 도형에 따라 여러분 여기 이건 조절점이고요. 여기 중간에 노란 점 보이죠, 여러분? 바로 이 애가 도형을 편집할 수 있는 점입니다. 요 애를 끌고 한번 움직여 보세요. 안으로 끌었다가 어때요? 마름모 같이 되네. 예. 그리고 다시 바깥으로 끌면 이 도형이 모양이 변형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 활용을 하시면 돼요. 와, 다른데? 예. 그리고 또 한번 해보죠. 이 애는 모든 도형이 전부 다 편집점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예. 여기 예를 들어 직선이나 사각형 같은 애들은 보면은 그냥 보세요. 어때요? 편집점이 없는 거 확인되죠? 그때그때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일단 이 편집점을 좀더 응용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빗면이라는 애가 있어요. 기본 도형의 사각형 빗면. 이 애를 클릭하면 자, 그려보죠. 찍. 평범하죠? 자, 여기 도형 편집점 요열을 눌러서 안으로 한번 가져와 보시겠어요? 찍찍찍찍찍. 클릭. 어때요? 우와, 이런 모양이 되네. 크기를 여러분이 이렇게 조정을 해보세요. 어때요? 예. 쓸만한 막대 모양의 도형으로 바꿔집니다. 그쵸? 여러분은 이러한 도형을 이용해서 직접 여러분이 차트를 도형으로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와, 정말 대단한데? 예. 그 다음 도형에서요. 참고로 도형 지우는 건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면 지워지는 거. 자, 도형에서 여러분 또, 활용하는 것 중에 선들 중에서. 자, 여기 여러분 화살표 먼저 눌러볼까요? 클릭하고 자, 그릴 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리면 반듯하게 그려져요. 자, 그려집니까? 예, 그리세요. 그 다음 이 화살표를 여러분이 모양을 점선으로 바꿔야 된다면 보세요, 여러분. 바로 요 애입니다. 요 애가 도형 윤곽선인데요.
누르시면, 예, 대시 요걸 누르면은 선의 종류를 파선이나 점선, 예, 어떤 것이든 실선 원하는 형태로 바꿀 수가 있고요. 굵기도 여기서 자, 두께 보이죠? 두께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크기만큼 두께를 골라주면 된다는 사실이에요. 확인되죠? 자, 이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 이 애를 여러분이 여러 개 그려야 한다면 일일이 그리면 시간 낭비죠. 자, 여러분 요 애를 그린 다음에 Ctrl C, Ctrl V 누르면 복사가 됩니다. 자, 이때 마우스 움직이지 마시고요. 미세한 작업은 방향키를 이용하여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조절했어요. 자, 그런데 화살표 키를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화살표의 방향을 좌우대칭시키면 되겠죠? 이때는 도형 서식, 도형 선택하고, 도형 서식에서 정렬 그룹의 회전, 여기서 좌우 대칭을 눌러주면 된다는 사실. 됐어요, 여러분? 예, 네,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 또, 도형에서, 자, 여러분이 그동안 썼던 도형은 최근에 사용한 도형에 모두 표시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방금 전에 썼던 육각형 도형 보이십니까? 육각형 도형을 선택하고요. 자, 여기다 그려보겠습니다. 찍, 드래그. 모양을 좀더 뾰족하게, 예, 바꾸려고 한다면 편집점으로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자, 크기 늘려주고요. 조금만. 자, 이렇게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너무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부드럽게 여러분이 조정을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도형은 항상 채우기 색상과 윤곽선이 있습니다. 자, 채우기 색상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양 만들어 보시기 바래요. 자, 저도 제가 원하는 색상을 하나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넣었어요. 색상을. 네, 이렇게. 됐죠, 여러분? 그럼 윤곽선의 색을 없애려면 요거 여러분 윤곽선에서 윤곽선 없음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 클릭하고 자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하나의 도형이 더 생기는 거 확인됩니까? 네, 색상이 똑같으니까 헷갈리죠? 자, 여러분이 색상을 바꿔보세요. 자, 제가 원하는 색상 초록색으로 바꿨는데요. 자, 구분되죠? 그런데 이렇게 색상을 단일 색상으로 넣어버리면 뭔가 너무 단조로운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음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더 고려한다면 채우기 색에 보시면 그라데이션이 있습니다. 그라데이션에서 기타 그라데이션 누르면 그라데이션 채우기가 등장해요. 그러면 그라데이션에 여러분 색상을 더 많이 만들지 마시고, 자, 첫 번째 색상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색상이 없는데 이러면 색상 이렇게 클릭하고, 여기 색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색을 고르면 됩니다. 이렇게 고르셨어요? 네, 이렇게 고르고 그 다음 두 번째 색상 참고로 여러분 이 중지점이 이렇게 막 생기는 분 계세요. 누르면 생겨요? 참고로 없애려면은 얘는 선택하고 요거 X 누르면 지워져요. X 이게 없다. 버전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없으면 오른쪽 끝으로 끌면 돼요. 그럼 사라져요. 됐죠, 여러분? 이렇게. 자, 그리고 마지막 색상도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자, 색상 이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이 시작점, 끝점, 얘네들을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라데이션의 분포 양상이 조금씩 달라져요. 달라지는 거 느껴지죠?
참고로 종류와 방향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요. 자, 바뀌는 거 확인됩니까? 예, 네, 이렇게. 그리고, 자, 여러분, 크기를 이번엔 조정을 해볼 텐데요. Shift 키 누르고 조절점에 마우스를 놓고 안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크기가 일정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예, 네,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요. 그 다음, 보다 더 입체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윤곽선에서 두께를 조금만 크게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색상을 흰색으로 바꿔봅니다. 어때요, 여러분 느낌이? 완전 다르죠? 이렇게 동일한 도형을 포개어 복사를 해서 크기 조절만으로도 보다 세련된 도형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참 간단하죠? 그럼 이 안에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각이 졌다는 거는 여러분 둥그렇다는 거는 뭔가 어때요? 예, 일상적이고 변화가 별로 없는 느낌이고요. 원만하고 화합이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떠오르는 느낌을. 왜냐면 이 파워포인트는 엑셀과 같은 무슨 계산이 아니에요. 그죠? 오로지 어찌 보면 약간 창의적인 내용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떠오르는 그 느낌, 디자인, 이런 게 반영되는 게 결국은 프리젠테이션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 여러분이 글을 써야 된다면, 자, 글을 쓸 때는 이 도형의 영향을 안 받게끔 쓰고 싶다면, 도형에서 기본 도형의 텍스트 상자가 존재합니다. 요 애를 클릭해서 이렇게 빈 곳에 먼저 써요. 이렇게 각이 졌다는 건 뭔가 역동적이고 움직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스텝 1, 뭐 간단하게 스텝 1 하고 엔터 치고 시장 조사. 뭐 이렇게 제가 썼어요. 시장 조사. 썼죠? 썼으면은 요 애를 자, 굵게 만들어서요. 이렇게 끌어다가 요 안에 이렇게 넣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그럴듯하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끝났으면 이게 여러 개가 필요합니다. 범위 지정해서 그대로 컨트롤 키 눌러서 참고로 파워포인트는 이렇게 범위 잡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전체 도형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키 눌러서 옆으로 그대로 이렇게 끌면 돼요. 나란히 간격 보시고 끌면 돼요. 그리고 데이터 내용만 여러분이 쓰면 되죠. 예, 그래서 시장 조사, 그 다음에 고객 분석. 이런 식으로 내용을 쓰면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도형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을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프레젠테이션 작업을 할때 여러분이 어떤 정량적인 데이터를 청중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럴 때 가장 많이 그 작업하는 게 바로 표예요. 또는 여러분이 어떤 여행사에서 여행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그 여행 상품의 각각의 종류라던가 스케줄,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도 표를 많이 사용해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 표를 어떤 방법으로 만드는 것이 효과적인지 그것을 이번 시간에 공부해 보자 이겁니다. 함께 공부해 볼까요? 자, 봅시다. 일단 파워포인트에서 표는 어떻게 만드나요? 이렇게 만들죠, 뭐. 삽입, 메뉴 삽입에서 표 그룹에 표가 있어요. 몇 줄, 몇칸 만들 거니 여기서 고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경주 관광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회사에서 이제 여러분이 경주 관광 코스를 세 군데로 설명을 해주는 표를 만들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네줄네 칸짜리 표를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표 만드는 건 되게 간단해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이 요 붙잡고 찍 늘리면 이렇게 늘어나요. 네. 그리고 제가 좀 써볼까요? 예, 여기서 관광 코스. 일반적인 표는 이렇게 만들어요. 관광 코스. 그 다음에 여기 경로. 그 다음에 소요 시간.
그다음에 심야 운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야간 운행 뭐 이렇게 야간에도 이제 다니느냐 이거죠. 그래서 관광 코스가 A 코스, 예를 들어 A 코스, B 코스, 그다음 또뭐 C 코스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B, C 코스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A 코스에는 뭐 예를 들어 여러분 여긴 좀 좁게 만들어야겠다. 그럼 여기 A 코스를 약간 이렇게 이렇게 늘리면 돼요. 이렇게요. 네, 다 늘리면 다 늘어나는 거고. 됐죠? 경로도 뭐 보문단지에서 불국사 그리고 석굴암 이런 것이 A 코스다. 소요 시간은 1시간이나 걸려요. 야간 운행 안 합니다. No. 이렇게 제가 썼어요. No. 그다음 또 B 코스. 뭐 여기에는 대릉원부터 시작을 해서요. 대릉원. 그다음에 또 여기에 월지, 뭐 남산 트레킹 뭐 이렇게 써놨어요. 소요 시간 2시간 걸린다고 합시다. 야간 운행합니다. Yes. 자, 썼고요. C 코스는 뭐 이렇게 쓰죠. 불국사에서 간포로에서요. 예, 문무왕릉 이렇게 가는 거다. 그래서 1시간 반이나 걸린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얘도 야간? 아, 그냥 한다고 하죠. Yes. 이게 표거든요. 그리고 이 표에서 여러분이 이제 뭐라는 거예요? 아, 이거 모양 이쁘지 않아? 참고로 여러분 표는요. 여러 가지 무지개떡 모양을 만들면은 이쁘지 않아요. 그래서 색상은 들어간 색깔 한번 들어가고 빼고 들어가고 빼고 이렇게 지그재그 스타일이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그래서 표 스타일이 그런 기본 내용에 충실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 그렇구나. 예, 이렇게. 그래서 밝게 항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항목도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필요한 거 고르시면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아, 이렇게 되어 있구나. 예. 됐죠, 여러분? 이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내용은 결코,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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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죠. 청중들의 이목을 확 끌기에는 뭔가 부족하다는 거죠. 조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 그럼 나는 어떻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요 내용을 좀 고칠 필요가 있죠. 조금만 손을 대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일단은 제가 이 스타일에서 마음에 든다. 그럼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여기서 먼저 하나 골라 놓으세요, 일단은. 뭐든 다 좋아요. 아, 저는 회색으로 좀. 예, 이걸로 그냥 할게요. 그리고 관광 코스 보이죠? 이거 없애버리세요. 어떻게 없애요? 레이아웃. 보이죠, 여러분? 레이아웃 눌러요. 레이아웃을 누르면은요, 여기에서 삭제가 있는데 열 삭제를 누르면 없어져요.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경로 소요 시간 야간 운행 글씨가 무슨 죄졌는지 하늘로 다 올라갔죠. 참고로 맞춤 그룹에 보면은 위, 가운데, 아래 맞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글씨가 안정적으로 가운데 동동동 뜨게 된다는 거예요. 확인됩니까? 예. 이렇게 하고 이 사이사이에 선 너무나도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각각의 선을 디자인, 표 디자인 탭 눌러서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펜 색상 보이죠? 이렇게 나오거든요. 펜색을 제가 하얀색으로 골라보겠습니다. 굵기를 좀더 굵게 바꿔볼게요. 3피트. 그리고 테두리에서요. 예, 테두리에서요. 안쪽 누르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오, 눈에 확 들어온다. 그죠? 이렇게 바꿔요, 일단은. 바꾼 다음에 얘네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청중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은 우리 회사가 경주 관광을 그 상품을 이런 게 있는데 각각 A 코스, B 코스, C 코스다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을 강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 어떻게 강조하죠? 자, 일단 글씨 가운데로. 자, 이렇게. 자, 됐어요. 그러면 ABC 코스를 할때 얘네들까지만 표로 하고, 특히 여기 야간운행 같은 경우에는 일단 크기를 여러분이 좀더 조정을 좀 해도 상관없으세요. 경계선에서 이렇게 줄이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 표를 이렇게 조절점을 붙잡고 이렇게 움직이면 얘가 움직이거든요. 한요 정도쯤 놓으세요. 그러면 A 코스, B 코스, C 코스는 이게 A 코스죠. 그러면 도형에서 화살표를 그리세요. 그게 좋아요. 화살표요? 예. 네. 자, 여러분 화살표는요. 그리기 나름인데 여기 나와 있는 이게 아니고 블럭 화살표에 보면 정말 화살표 있거든요. 이런 화살표를 그리셔도 좋고 여기 나와 있는 오각형 화살표 있죠. 이걸 눌러도 좋아요. 예. 네. 이런 그림 여기서 보면은 톱니 모양의 오른쪽 이것도 좋고요. 자, 저는 오각형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눌러서 찍 드래그. 어때요? 이렇게 만들어져요. 좀더 이펙트 있게? 그러면 요거 편집점 눌러서 이렇게 좀 길게 뽑아도 좋아요. 이렇게 뽑아도 좋고 몽딱하게 만들어도 좋고 길게 뽑아도 좋아요. 여러분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됐나요? 예. 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 선 색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 윤곽선 뺄 거예요. 예, 윤곽선 없애고 색상을 넣을 겁니다. 어떻게요? 보다 강력한 색깔로 넣을 생각이에요. 빨간색, 빨간색 너무 빨갛다. 다른 채우기 색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으로 눈에 딱딱 띄게 색상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A 코스예요. 화려하죠? 너무 센가? 예, A 코스. 그리고 이 A 코스에 바로 여기 여러분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를 살짝 넣어도 좋아요. 이렇게. 그리고 도형에서, 예, 텍스트 상자 클릭해서 안에다 넣지 마세요. 바깥에 A 코스 일단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A 코스. 이렇게 써요. A 코스. 썼습니다. 자, 글씨 굵게 하고 이 안에 조용히 넣어요. A 코스. 됐나요? 글씨 크기 좀더 키울까요? 늘려도 좋아요. 24. 아, 이 정도. 됐나요? 예. 네. 이렇게 여러분이 표현을 해주면 돼요. 이게 A 코스예요. 됐죠? 자, 그럼 요거 두개 범위 잡고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 높낮이 맞추세요, 여러분. 맞추고 그대로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방향키로 통통통. 자, 됐나요? 자,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한다? 한번더 컨트롤 키 눌러서 끌어요. 아래로. 예. 자, 요렇게. 됐어요? 예. 요렇게 조절을 하고 그다음 뭐 해라, 여러분? 네. 여기서 색상을 A, B, C가 각각 경로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색상을 달리 해줘라 이거예요. 이렇게 B 코스, C 코스 색상을 모두 다르게 합니다. 이렇게요. 좀 화려한 느낌이 들죠? B 코스. 그러니까 얘네 색깔이 화려하니까 여기는 같은 색상으로 톤 다운 시켜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 이러면 곤란해요. 여기 빨강색인데 막 여기는 또막 노랑인데 여기는 또 파랑, 여기는 보라. 이렇게 현란한 각각의 색상을 많이 쓰면 굉장히 힘들어요. 보는 사람도 피곤하고 나도 피곤하고. 됐습니까? 예, B 코스 약간 올릴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A, B, C. 참고로 길이가 짧은 것 같다. 늘리면 돼요. 살짝만 늘려요. 이렇게 표 간격을 이렇게. 됐죠, 여러분? 그리고 A, B, C 코스 얘가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러분이 관광 상품이라고 써도 좋고요. 아니면 예, 글씨가 싫으면 삽입해서 그림 해서 여러분이 구해놓은 어떤 이미지가 있다면 저는 트래블 이 이미지를 이렇게 끌어다가 딱 놓을 거예요. 요 위에 요렇게. 됩니까? 요런 식으로 배치를 할 수가 있단 얘기예요. 그럼 어때요?
기존의 내용보다, 아, 여기는 관광 상품이 A, B, C 세개 코스가 있나 보지? 이렇게 곧바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참고로 얘네들 더 바짝 붙이는 게 낫겠다 싶으면 이렇게 바짝 코를, 화살표 코를 요 위에 바짝 이렇게 붙여도 좋아요. 어때요? 이 느낌이 더 좋은가요? 그럼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그림이, 색깔이 흰색이 들어갔네요. 오른쪽 눌러서 맨 뒤로 보내서 이렇게 살짝 올려놔도 나쁘지 않아요. 어때요, 여러분? 이게 바로 표예요. 이렇게 만드시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여러분이 만든 그 표에다가 이 내용만 넣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yes, no 이거 보이죠? 이 내용도 야간 운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빨리 사람들에게 와닿지 않잖아요. 이 yes, no 같은 경우도 여기 삽입에서 아이콘 보이죠? 아이콘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yes, no 아이콘이 여기에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네요. 자, 여기서 yes를 한번 쳐볼까? yes. 이런 거는 또 따로 없네요. 그죠? 이런 게 없다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yes, no로 할 필요가 없지, 굳이. 예, 운행하는지 안 하는지 얼굴 표정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사람,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얼굴이 있을 텐데, 예, 얼굴. 얼굴에서요, 이걸로 표현하면 되겠네요. 야간 운행을 합니다. 웃으면 되잖아요. 웃는 얼굴, 야간 운행해요. 그 다음에, 안 해요. 안 하는 거. 됐죠? 그래서 얘 하나 갖고 오고,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야간 운행을 하지 않는다. 한다. 안 한다. 나오죠? 요거 두개 갖고 오면 되겠네요. 삽입, 이렇게. 두 개. 갖고 와서, 자, 이렇게 두개 갖고 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삽입 여기서 노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다가 요 애를 끌어다가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야간 운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나요? 예. 네, 요런 식으로. 그다음에 야간 운행합니다. 예스에는 요 애, 아이콘을 끌어다 요렇게 놓는 거예요. 크기가 약간 좀 그렇죠? 여러분이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요런 식으로. 그래서 글씨보다는 그림이 더 이런 경우에는 효과를 발휘해요. 요에 이렇게 끌어다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요. 어때요, 여러분? 훨씬 낫지 않나요? 예. 네. 이런 원리로 여러분이 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 여러분에게 어떠한 데이터가 있어요? 뭐 우리 회사 매출액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그럼 청중들에게 그 매출액 데이터 하나하나 다 읽어줘요? 그럼 청중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럼 어떡해요? 예, 매출이 점점점 시간에 따라 올라가고 있다는 그림을 보여주면 어때요? 대략적인 수치만 보고 어떻습니까? 아, 지금 저 그림을 보니까 이 회사는 매출이 점점점 올라가고 있네? 이런 걸알수 있겠죠. 소비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그럼 어때요? 그림으로 보여주잖아요. 뉴스 같은 걸 봐도. 그렇죠? 표로 안 보여줘요. 왜? 너무 딱딱하니까. 그래서 정확한 수치를 전달하는 건 표가 맞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보여주고자 할 때는 그래프가 답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데 필요한 그래프, 즉 차트라고 부르죠? 차트를 파워포인트에서 만드는 방법, 가장 기본적인 내용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파워포인트 여시고 한번 같이 만들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를 만들 때는요, 삽입, 메뉴 삽입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차트가 존재해요.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묶은세로 막대형이 떡하니 나오는데요. 이 막대형은 우리 회사 제품이 여러 개가 있어요. 또는 우리 회사 제품과 경쟁사 제품이 있습니다. 이두 개의 제품에 대한 어떤 비교 있죠? 디자인 비교, 뭐 가격대 비교, 시장 점유율 비교 이런 거. 그런 비교 작업을 할때 막대형 차트를 사용하고요. 꺾은 선형 차트는
아, 우리 회사 어떤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이 몇 년도에 출시가 됐을 때는 점유율이 몇 프로였고, 그 다음 해에는 몇 프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데이터가 변화되는 형태를 보여줄 때는 막대형 차트를, 꺾은 선형 차트를 사용합니다. 선형 차트. 이렇게 불러요. 시간에 따른 변화. 그 다음 원형 차트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여러분이 어떤 회사의 매출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출액이 어떤 제품은 몇 프로의 매출액에 기여했고, 어떤 제품은 몇 프로, 이런 거 있겠죠. 그래서 원형은 우리 회사 제품 매출액을 100이라고 봤을 때, 각각의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에 그것을 원형 차트로 표현을 합니다. 판매 비중, 이런 것들을 구할 때 많이 사용되는 차트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자, 우리는 세로 막대형 차트를 선택하고요. 묶은 세로 막대 그대로 유지합니다. 확인. 그러면 이 차트를 만들면은 차트는 데이터가 있어야만 그것을 가지고 차트를 만들므로 데이터를 입력을 먼저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제가 데이터를 입력해 볼게요. 일단 계열이라는 게 존재하죠. 자, 여기에다가 제가 점유 이렇게 쓰죠. 점유율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다음 항목 1에는 구글 크롬 엔터. 두 번째는 애플 사파리. 세 번째는 파이어폭스. 네 번째는 UC 브라우저. 다섯 번째는 삼성 인터넷. 이렇게 썼습니다. 자, 썼어요. 그리고 각각의 점유율은 얘가 62.37. 엔터. 애플 사파리가 15.5. 파이어폭스가 4.39. UC가 3.75, 삼성 인터넷이 3.4.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그리고 계열 2와 3은 없다, 내용이. 없으면은 C열 선택하고 D열 범위 그대로 잡아요. 이렇게. 잡을 수 있죠? C열, D열 이렇게 그대로 끌면 돼요. 그리고 딜리트 누르면 지워져요. 참고로 지워지는데 11, 12, 이 자리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렇게 해서 이때 지울 때는 CDE 열머리끌에 마우스를 갖다 놓고 오른쪽 눌러서 완벽하게 삭제를 누르셔야지 깔끔하게 지워집니다. 이 표에도 반영되죠? 참고로 요 차트에 대한 데이터 내용 워크시트는 X 눌러서 닫으시면 돼요. 정말 닫았나요? 예, 끝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이게 차트예요. 나오네? 네. 자, 그러면 여기 점유율 보이세요? 이게 뭐예요? 바로 표에, 이 차트의 제목입니다. 이 점유율에 클릭하고 여러분이 쓰면 돼요. 2019.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 점유율 이렇게 여러분이 써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참 간단하지 않나요? 예. 자, 이렇게 쓰고 그다음 어떻게 한다, 여러분? 네, 테두리 클릭하고 홈 탭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글씨체, 글씨 크기 지정을 해주시면은 제목은 깔끔하게 작업이 마무리가 되더라 이거예요. 자, 요렇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밑에 이제 구글 크롬, 애플 사파리 쭉 나오죠, 여러분. 얘네들이 바로 시장 점유율인데요. 이 막대 색상은 차트 디자인 서식 이렇게 나오는데 굳이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여기 페인트통 보이죠?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으로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합니다. 됐어요, 여러분? 예. 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이 도형 보이세요, 여러분? 이 각각의 계열 도형. 자, 이 도형 어떻습니까, 여러분? 눈에 띄어요? 예. 네. 이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기 여러분 차트 스타일에서 보다 다른 효과를 넣어서 이렇게 예, 서식을 고를 수도 있고요. 아니요, 저는 이 도형 자체를 좀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그러면 서식으로 오세요. 자, 서식으로 옵니다, 여러분. 서식으로 와서 도형 효과 보이세요, 여러분? 예, 도형 효과를 눌러서 도형의 그림자라던가 네온 또는 입체 효과 이런 애들을 줘요. 특히 입체 효과를 지정을 하면 도형을 보다 더 뚜렷하게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입체 효과에서 저는 각지개 요거를 골랐어요. 어때요,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막대보다는 좀더 눈에 띄는 그런 효과가 되지 않나요? 예, 이렇게 우리가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여러분 도형 삽입과 관련해서 이렇게 그 각각의 도형들이 있는데요. 이 도형은요, 여러분이 차트 안에 뭔가 더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이 내용들을 참고해서 도형을 차트 안에 삽입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요? 이렇게 말이에요. 자, 여기 여러분 보시면 곡선 보이십니까? 예, 저는 곡선을 많이 쓰는데요. 얘를 클릭해서 시장 점유율이 점점점 아래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걸 시각적으로 이렇게 클릭해서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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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이렇게 그림을 한번더 그려주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강조하는 거죠. 색상은 여러분이 검정을 넣고 싶다면 검정 또는 이와 보색의 느낌이 나는 주황색 계통. 예, 네, 이렇게. 그리고 굵기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는 좀더 구불거리는 효과라면 스케치를 넣어서 좀더 자유형 또는 자유곡선 넣어서 좀더 구불거림을 예, 여러분이 조절을 할수 있어요. 자, 됩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작업을 해서 이 차트의 내용을 좀 더, 예, 강조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돼요. 됐죠, 여러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요 눈금 보이세요? 이 눈금 값도 0부터 70까지 어떻습니까? 10 단위의 눈금이 나오는 거 보이죠? 이것도 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클릭하시고, 예, 이렇게 클릭하면 됩니다. 서식으로 오시면 돼요. 자, 서식에 오신 다음에, 자, 여기, 세로 갑축이라고 나와요. 그 다음 선택 영역 서식 보이죠? 자, 누르면은 오른쪽에 축 서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최소값, 최대값 나오죠? 최대값을 여러분이 70이 아니라 80으로 바꿔버리고요. 단위를 10 대신에 20으로 바꿔버리면 눈금의 개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아, 더 깔끔한 느낌이 드네? 예. 눈금 너무 쓸데없이 많아도 결코 도움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눈금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할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 이렇게 해서 차트의 가장 기본적인 동작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만들었지만 내 눈에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청중들이 그 그래프를 보고 뭔가 확 와닿을 느낌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러면 청중들이 저기 100m 앞에서도 딱 보고, 저 데이터 흐름이 저렇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직관적인 그래프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기술은 없어요. 도형만 아시면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이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 점유율을 조사했더니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파워포인트의 차트 기능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보자 이겁니다. 자, 두 번째 슬라이드. 여러분도 슬라이드를 하나 열어놓으세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저하고 함께 만들어보고 여러분이 나중에 창의적으로 한 번 더 레벨업 시켜보시기 바래요. 자, 일단은 도형으로 갑니다. 홈탭에 그리기 그룹의 도형. 여기에서 말이죠. 자, 사각형에 보면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있습니다. 그냥 사각형은 좀 딱딱해요. 그래서 모서리, 둥근 모서리 클릭하고 찍. 예, 크기 여러분 마음대로 찍. 됐나요? 예. 이렇게 하고 이 편집점 노란 거 보이죠? 이걸 이용해서 약간 부드럽게 이렇게 만들어요. 우와, 파원되네. 예, 이렇게. 그러니까 유연하니까 얘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윤곽선 나오는데요. 윤곽선은 여러분이 넣고 싶다면 넣으셔도 돼요. 자, 저는 윤곽선을 일단 없다고 할게요. 그리고 색상을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난 무슨 색깔이 좋을까? 네, 저는 그냥 하얀색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아, 다시 한번요. 여기는 아주 연한 회색, 그 다음에 채우기 색에서 하얀색. 됐어요. 왜냐면 윤곽이 보여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요거를 컨트롤 C 또는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 하면 복사가 돼요. 하나, 둘. 이렇게. 위치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됐습니다. 자, 요렇게 여러분이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를 클릭해서 자, Shift 키 보이죠? 눌러서 크기를 요 위에 애보다 높이를 약간만 적게 하세요. 약간만 적게. 네, 약간만 작게. 됐나요? 예. 네. 자, 요렇게 잡아주고 여러분이 색상을 넣어요. 어떤 색깔을 넣을까? 네, 회색? 뭐 이런 거를 하나 넣어보죠. 이렇게. 회색을 넣었어요, 저는. 네, 회색 계통을 넣었습니다. 자, 가능하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죠? 예. 네, 자, 얘도 여러분 Shift 키 눌러서 크기를 좀 줄여보세요. 살짝만? 네. 그리고 색깔을 넣어보세요. 눈에 딱 띄게. 눈에 띄게요. 예. 얘가 색깔이 하얀색, 얘가 회색. 색깔이 점점 어때요? 눈에 안 띄잖아요. 이렇게 눈에 안 띄는 중간색을 너무 많이 쓰면, 슬라이드가 안정적으로 보이는 그런 긍정적인 면은 있지만, 뭔가 이펙트가 없단 얘기죠. 그래서 뭔가 중심색은 강렬한 색을 하나 정도는 써줘야 되죠. 자, 써줍니다. 여러분, 어떤 색깔 쓰실 거예요? 예, 저는 뭐, 완전 센 노랑색? 좋아요. 주황, 주황이네요. 예. 나는 완전 파랑? 예, 원색을 하나 사용하세요. 자, 그리고 이 애를 줄여볼게요. 숑숑숑, 이렇게 줄여요. 줄인 다음에, 자, 요거를 요 위에, 자, 먼저 회색부터 넣을게요. 회색을 이 안에 딱 넣어요. 이렇게요? 예, 넣으세요. 넣고 크기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요렇게. 예, 요렇게. 이렇게 줄여보세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노란색 애를 살포시 얹어요. 요렇게. 됐어요? 예, 이렇게 얹어보세요. 통통통통. 요렇게. 얹어보세요. 자, 들어갑니까? 참고로 얘는 그림자 효과를 좀 넣는 게 좋아요. 예. 네. 자, 그림자 효과는 어떻게 넣나요? 네, 바로 여기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 살짝 넣으세요. 어떤 효과든 좋아요. 자, 그림자 효과를 넣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얘를 좀 늘려볼게요. 이렇게. 됐나요? 예. 네.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게 마음속에 여러분, 얘처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전체 시장 점유율 100이라고 한다면 60이
얘가 62.37% 정도가 됩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브라우저 시장 점유율이. 그러면 62.37 정도면 한요 정도쯤이면 될것 같은데, 요렇게 여러분이 그리는 거예요. 아, 이렇게요? 네, 요렇게. 그리고 도형에서, 자, 여러분, 텍스트 상자 클릭, 클릭하고, 62.37% 이렇게 써요. 씁니다. 써서 이 애를 끌어다가 이렇게. 참고로 요 노란색 위에 올려놔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데이터가, 자, 여기 보세요. 파이어폭스 UC 브라우저 삼성 인터넷의 점유율이 굉장히 낮단 말이에요. 예, 내가 조사하니까. 그럼 얘네들, 여러분이 이 노란색 색깔로 비중을 그린다고 한다면, 3점 몇 프로는 이 글씨를 쓰기 어때요? 좁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여기쯤에 그냥 놓으세요. 요렇게. 그리고 눈에 띄게 검정. 좀 진하게. 이렇게. 효과를 주는 거죠. 자, 됩니까? 이렇게요. 그리고 이 앞에는 이제 뭘 하냐면, 여기 이렇게 구글 크롬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여기에, 자, 요 62.37을 그대로 카피합니다. 카피해서 여기 앞에다 딱 갖다 놓고, 구글 크롬. 이렇게 써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거, 삽입해서, 그림 해서, 크롬 브라우저 아이콘. 자, 저는 크롬, 사파리, 컨트롤 키 누르면 여러 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삼성, 파이어폭스. 자, 이런 애들, UC. 자, 삽입. 이렇게 한꺼번에 다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면 크롬 브라우저 이렇게 가져다가 똑 넣고 크기를 시프트 키 눌러서 살살살 조절하면 됩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배치하면 된다니까요? 예. 어때요? 깔끔하지 않나요? 아, 그러네. 예. 이렇게 만들어 달란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는요? 나머지를 왜 걱정해요? 여러분, 자, 요애 나왔죠? 그러면 요 애를 마우스로 범위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아래로 통통통통통 방향키로 누르세요. 그리고, 자, 조금 더, 자, 내려보겠습니다. 통통통통통, 요렇게. 이렇게 내리고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D 누르세요. D요. 예. D는 복제예요. 복제. 자, 복사하고 달라요. 똑같은데요. 아니, 달라요. 자, 컨트롤 D 누르면 마우스 잡지 마세요. 방향키 왼쪽 오른쪽 방향키 이용해서 자, 높낮이에 똑같은지 간격 비교하세요. 맞다 싶으면 내리세요. 자, 요렇게 내립니다. 자, 요렇게 간격 계산합니다. 요렇게 내려요. 자, 내렸습니까? 예. 아, 나이 정도면 된것 같아. 자, 여러분, 확실하게 됐다면, 자, 저는 옆으로 약간 가야 될것 같아요. 자, 다 됐습니다. 됐으면, 컨트롤, D. 이렇게. 아, 그러니까, 복제를 하면요. 여러분, 그 간격이 그대로 복사가 돼요. 이게 복제 작업이에요. 복사는 이렇게 안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사파리잖아요. 그럼 여기는 크롬 대신에 사파리를 쓰면 돼요. 사파리. 예, 사파리 쓰고 애플 사파리죠? 사파리 이렇게 쓰고 얘는 15. 얼마죠? 5%예요. 그러니까 62 반대 가면 30이고 여기서 반대 한요 정도 되겠네요. 그럼 한 15.5%니까 이렇게 줄여야 된다고요. 이 정도쯤. 됐어요? 예. 줄이고 2에 끌어다 어떻게 돼요? 여기다 딱 갖다 놓으면 되죠. 이렇게. 그리고 MR 15.5%. 이렇게 쓰면 된다고요. 그리고 요에 사파리 로고 여기 존재하죠? 요에예요. 요에. 요에가 사파리. 사파리 딱 올려놔요. 에이, 안 보이는데요. 그림 서식에서 맨 앞으로 갖고 와라 하면 되는 거죠. 자, 요렇게 똥똥똥똥 크기가 너무 커요. 줄이면 되죠. 무슨 걱정이에요. 요렇게. 요렇게 배치하면 돼요. 자, 됩니까? 네, 이렇게. 얼마나 럭셔리해 보이냐고요. 아, 그러네. 그럼요. 자, 빅3까지 제가 좀 바꿔보죠. 파이어폭스.
파이어폭스 썼습니다. 파이어폭스는 여기서 요에 없애버리고 파이어폭스 불기둥 예, 요에 그래서 얘는 맨 앞으로 갖고 와라 이렇게 크기 좀 줄여볼까 이렇게 파이어폭스 참고로 글씨가 좀 커요. 너무 크면 어떻게 안 되겠다 그러면 글씨 크기 살짝만 줄이세요. 괜찮아요. 파이어폭스 됐나요? 예, 요 정도 요렇게 얘는 말도 못해요. 4.39% 이게 15니까 4.39는 요거 3분의 1 정도 되겠네요. 중중중중중 요 정도 크기 요렇게 예. 아주 요에 끌어다 어떻게 해요? 띵띵띵띵 이렇게 갖다 놔야죠. 그리고 어떻게? 4.39%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자 나머지 뭐 하시면 되고 자 지워보겠습니다. 깔끔하게 어때요? 이거보다 훨씬 더 설명할 때 눈에 띄지 않아요? 이 그림보다? 띄죠. 그래서 우리는 직관적인 그래프를 만들 때도 뭘 이용한다? 도형을 이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의력이 높으신 여러분, 직접 응용을 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차트를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